먼저 오징어를 낚는 사람이 임자인 이곳은 바로 해상 전쟁터. 지금 한 시간에 9.8로 뜨니까 4시간 반, 한 4시간 46마일. 어제 하던 자리. 만선을 위해 부적의 힘도 빌려보는데요. 부적? 뭐 사고 없이 고기 많이 잡으라고. 그물 코마다 고기가 다 걸리고 낚시마다 고기가 다 걸리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부진했어. 과연 오늘 덕진호는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조업 현장까지는 뱃길로 약 5시간을 내달려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해 놓습니다. 여기 울릉도 뭐 세 바퀴네. 그러니까 울릉도예요? 여긴데 울릉도. 울릉도예요 저게. 하늘이 허락한 날에만 닿을 수 있다는 울릉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징어 생산지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특히 울릉도 앞바다는 국내에서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청정 해역입니다. 배를 타는 건 고기 따로 자꾸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고기가 있으면 울릉도 넘어가 독도 나면 독도로 또 가야 되고, 그 입에까지는 독도까지는 못 가지. 항해가 울릉도야.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고심 끝에 위치를 결정하면 선원들도 자리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기에 오징어 잡으려고 채방을 키우고. 먼저 배의 조류 방향을 파악하고 밧줄에 연결된 긴 천을 내리는데요. 물단 놓고. 물단 놓고. 배의 앞부분에 매단 물도층, 배를 고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 물속에서 조류의 역방향으로 낙하산처럼 펼쳐지는 물도층. 조업하는 동안 배가 파도나 바람에 흘러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낙하산, 물로 딱 안 가가 배하고 저 수업하고 딱 중심이 맞는 거요. 저게 생명이라고 우리한테.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만큼 선원들의 간식까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배 오징어. 배에서 하는 게 이게 배 오징어고, 육지에서는 굴룩해가 건조를 해가 하는 게, 이걸 해풍에 그대로 말려. 요거는 한 두름에 10만 넘게. 이거 말라가지고 집에 가야지. 손질도 주고 마늘도 주고. 시간이 지나 바다의 어둠이 내려앉으면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수십 개의 집어등을 밝히는데요. 오징어 배들이 모여 화려한 불빛을 수놓는 풍경을 고기잡이의 꽃, 어화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거기가 야연성인데 불을 밝히면 꽃 따로 오잖아. 어떻게 못 잡는데 물빛에 밝으면 오잖아.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생명. 오징어는 이동이 빨라 정확한 순간에 체납기를 돌려야지만 잡을 수 있어 최홍원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질 못합니다. 오징어라고 10대는 안 돼도 우리가 예감으로 이제 30에서 50m에 서식하기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 탐이 주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한 90%. 수시로 변하는 바닷속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장의 판단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윽고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오징어 조업을 준비합니다. 저거는 기계를 가기 때문에 배를 갖다 올리는 것뿐이고, 이거 사람이 수동을 하기 때문에 고기의 성질 따라 이걸 갖다 우리가 조정을 한다. 품이 드는 만큼 오징어가 더 잘 잡힌답니다. 미끼는 따로 필요가 없다는데요. 오징어 야연성이고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라고. 색깔 뿐이 못
니네 이러면 여기 막 놀자는 멸치처럼. 이게 멸치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요걸 잡는다고 요걸. 요게 딱 치는데 사람 땡기면 창이가 걸린다고. 요 오징어가 여기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요걸 땡기면 이게 줄대로가 여기 걸린다고. 오징어의 주요 먹이인 멸치대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오징어 조업의 중요한 포인트. 먹이를 먹기 위해 오징어가 물 위로 떠오르면 그 틈에 채소 낚는 채낚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멸치 꽁치 여러 가지 잡아서 그런 걸 잡아서 살잖아요. 줄에 걸린 가짜 미끼를 먹이로 착각한 오징어를 단숨에 낚아 올리는 겁니다. 살살 흔들어대니 가짜 미끼가 멸치로 보이기도 하는군요. 과연 이번에도 오징어가 속아줄까요? 조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늦게마다 나와. 이거는 문다 문다. 이제 오징어 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선원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손끝까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렸던 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의 첫 오징어입니다. 한 마리 잡았어. 오징어 날개 쫓아 가는 게 아니고 물로 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살 오징어는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다의 공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표피에 색소세포가 분포되어 있어 자신의 몸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정약 전에 자산 어보에는 오징어를 까마귀를 해치는 보적, 오적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을 뿜어내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습성 때문에 선원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로켓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하네요. 여기 오징어 입이야, 여기. 여기, 여기. 손 집어야봐. 살리고 뚝 떨어져. 보이지? 빨리 날라갔다고. 거의 입이야. 다 걸리고 있다. 오징어는 5초, 5초. 지능이 5초야. 5초 딱 지나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몰라. 다시. 첫 오징어를 시작으로 줄줄이 올라오는 오징어. 올해는 수온이 올라 오징어가 살기 좋은 17도에서 18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오징어 태풍을 맞았다는데요. 기대가 커집니다. 이거 합쳐서 20마리 올라왔고. 기다려보자. 이 정도면 괜찮아. 오징어는 어군을 찾아다니며 잡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획량이 좋은 편입니다. 오징어가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요. 무뚝뚝한 선장도 이럴 땐 즐거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40마리씩 올라왔어, 어제. 여 한 번 뒤 40마리, 여 한 번 뒤 40마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기다려봐야 돼. 저녁 8시부터 시작돼 3시간째 계속되는 강행군. 슬슬 피곤이 몰려오는데요. 팔 안 아프세요? 아파도 잡아야지. 못한다, 못한다. 이거는 한 마리 두 마리 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징어는 더 많이 올라오고 선원들은 단 한 마리의 오징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줄을 당기며 고군분투합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오징어를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사방으로 먹물을 뿌려대는 오징어. 이럴 때 가장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얼굴에 하고 눈하고 막 맞잖아, 이 잡으면. 물로 팍 쓰잖아. 이렇게 쓴다고 이제 그 다리 이거 나오잖아. 이 고개도 저 맞아도 이거 해도 괴롭다. 작업 마치고 집에 가. 하고 싹 해. 안 하면 안 돼. 미량의 독성 단백질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이 피부에 닿으면 열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다친 건 아닌데 긁으면은 괴롭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위에서 오징어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 이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통에 고기 많아 그래도 뭐 힘이 좋지 이런 거는 바로 지금은 상처는. 오징어는 표면에 상처가 없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최상품 반열에 든다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건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재료는 당연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해. 오징어 해에다 밥 먹어야지.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맛볼 수 있다는 건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선생님 편의주 잘하시네요. 요리사 자기의 힘을 정도는 내야지. 한 끼 식사지만 선원들만의 작은 선상만찬. 준비해온 양념을 더해 슥슥 버무린 오징어 회무침.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게 생겼지. 봐라, 볼고소리. 아이, 맛있게 생겼잖아. 바다에서 오징어는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제철 맞은 오징어 요리 한상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완전 꿀이다, 꿀. 한 오징어 소리가 얼마나 좋나, 이거.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밥상의 보약. 지친 선원들의 기력 회복에도 으뜸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배에서 이런 거 싱싱한 무이까네 우리가 살아난다고. 꿀맛 같은 휴식 후 다시 조업을 이어나가는 선원들. 밤샘 작업을 응원하듯 오징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김용임 옛날 노래 테이프네. 김용임 옛날 테이프. 오랜만에 음악 들었다가 고기도 옛날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올해 그 오징어 기능이 좀 작황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 한 번씩 들어주고 하니까 선생님도 좋아하고. 힘든 노동을 잊게 해주는 데에는 노래만한 것이 없죠. 그저 가족들 먹이며 소박하게 살고픈 게 이들의 꿈. 오징어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잘 아파. 아파도 해야 가족을 위해 사는 거지. 영자 같으면 말 없잖아. 아파지. 뱃일은 육지일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만큼 체력 소모도 많은 데다가 대부분의 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을 위해서 만선의 희망을 안고 마지막 힘을 다해 줄을 당깁니다. 어느새 네 개의 수조안은 싱싱한 오징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조합은 이제 마무리. 내일 또 잡아먹어야지. 다 잡으면 안 돼. 야, 거리가 뭐라고 안 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고기 팔아야지. 이들이 욕심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도리어 위험에 빠지게 된답니다. 밤샘 조업이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간다. 이제 8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데요.
밤새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지만 만선으로 돌아온 배 덕분에 선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집니다. 배가 도착하기 무섭게 바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5만 3,300, 18, 나머지 5만 2,990, 13번. 다음 보면 안 되지, 다른 비밀. 사람이. 비밀이. 아,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오징어들의 가격은 이곳에서 결정되는데요. 덕진호 선원들도 잡아온 오징어를 경매에 붙입니다. 하나 28,000, 물씨 28,000, 5만 2,990, 5만 3,910, 5만 6,500, 53번. 가격 5만 3,000. 잘 나왔어요? 네. 가격 어때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경매를 마친 오징어는 전국 각지로 배달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수송을 도맡을 화로차가 우선. 대부분 횟감으로 식당에 풀린답니다. 많이 수로는 1,200마리 정도요. 아, 매일 이렇게 다니세요? 모두의 미션은 하나. 제철 오징어를 사수하라. 오징어 작년에 엄청 비쌌어요. 올해는 좀 양이 좀 나와서 오징어밖에 안 팔려요. 갈게요. 예, 빨리 가야 돼요. 오징어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 죽어. 고생하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이제 전국 팔도 밥상에 오징어 맛을 전할 길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별난 진풍경. 오징어와 인사 나눌 시간도 없이 바닷물 담긴 손수레에 풍덩풍덩. 어김없이 오징어가 옮겨지는데요. 명실상부 손수레 매출의 1등 공신. 모두가 오징어만 찾으니 일거리가 늘어나 수익도 쏠쏠해졌다는데요. 새로 오징어. 그냥 잡아. 아이고, 그 여름엔 힘들어요. 매일 수조를 채우고 또 비우며 살아온 지도 벌써 여러 해. 이렇게 정신없이 바빠진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랍니다. 이게 다 오징어 덕분이네요. 아이, 바쁜데 뭐. 두 개씩 건 남겨야지. 동해하고 땅콩 가져가. 속전속결, 시간이 생명.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 40군데, 한 50군데. 이 황금 대목을 어찌 놓칠 소냐. 젖먹던 힘까지 다해 광속 질주. 마지막 집까지 무사히 배달하면 임무 완수. 와, 오징어 크다. 이렇게 큰 오징어 봤어? 오징어의 매끈한 자태. 싱싱함이 한눈에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줘야 돼. 그러니까 시세 오름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살아있는 싱싱한 거를 제공해야 되니까 값이 비싸든 싸든 그날그날 당일 물건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10년 만에 찾아온 오징어 특수. 몇 년 동안 기가 확 죽어 있었던 항구가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밤낮 없이 오징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전국 각지에서는 주문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어민들은 주머니 두둑이 채워줬고 사람들은 저렴하게 오징어를 맛볼 수 있어 좋고 일석이조. 밭에 남아서 서울로 가가. 어획량이 많으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는 법. 사방천지 널린 게 일감입니다.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오징어를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선원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까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오징어의 신선도를 책임지는 것엔 어른만한 것이 없죠. 어른만 오징어 다 물러가요.
이래야만 전국 방방곡곡에 싱싱한 오징어를 수송할 수 있답니다. 노량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뭐 대구도 가고 온 섬은 다 가요. 오징어 많이 났으면 좋았어요. 돈벌이 잘 되고요. 돈 벌어가지고 손주들도 주고 그치요. 오랜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이루어지는 포장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오징어가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일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고기 올려 보내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돌아온 오징어의 소식에 성미급한 사람들은 오징어를 찾아 산지까지 마중 나오기도 했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먼 길 달려온 사람들로 시장은 이미 인산인해 갈 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우, 살아있는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와, 싱싱하죠? 네, 싱싱하네. 싱싱해서 좋네, 오징어가. 회도 맛있지만 초장 튀겨보도 살짝 데쳐서 초장 튀겨보도 맛있죠. 저기 휴가차 왔는데 뭐 올라가는 길에 오징어 회를 떠서 먹으면서 가려고 그래 준비하러 왔습니다. 오징어 하면 빠질 수 없는 무코항의 명물. 오징어 배보다 더 일찍 나와 더 늦게까지 이곳을 지키는 어머니들입니다. 하루에 수백 마리씩 오징어를 손질한다는데요. 손님들이 사가지고 오시면 이것저것 다 해드려. 가늘게 더 가늘게 노련한 칼솜씨에 야들야들한 오징어 회가 뚝딱. 사람 입맛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뜨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마시면 맛, 스피드면 스피드. 요구 조건에 딱딱 맞춰 썰어내는 정교한 기술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예예예. 예, 예. 가시죠. 한 마리는 얼마 받아? 한 마리 500원 받지. 한 마리 500원 받아요? 예. 아이 싸지. 500원이면 그제지. 해놔지. 그러려고 돈 주고 살지. 내 손이 벌려요. 내 손이 막 간절해가지고 저는. 하잖아. 들려 하잖아. 막 그죠. 여기 막 간절이에요. 간절. 일을 많이 하고 이럴 거네. 겨울이 춥고 뭐 이러니까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아, 지금 산이 아이들 공부 갔다가 시기가 춥을 갔다 시기고 이제 일 사지. 퉁퉁 불어터진 손마디도 있고 평생을 어머니란 이름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답니다. 니가 많이 나면 고루고루 장사하는 사람, 뭐 잡는 사람, 떠는 사람, 건조하는 사람 다 먹고 사는데 오징어가 많이 나면 코로나가 싹 물러가라.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 동해로. 오징어로 신바람 난 이들이 어디 어민들뿐일까요? 오징어 가공 업체들 역시 바빠졌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건 경상도에서 피대기라고 부르는 반건조 오징어.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답니다. 원래는 자연 바람에 3일 동안 말려야 하지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실내 건조를 한다는데요. 건조에 앞서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반건조도 하고요. 완전히 말리기도 하고요. 마른 오징어 동해 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싱싱해요 지금 이 오징어가. 살이가 통통하게 있고. 반건조 오징어가 탄생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한 만 마리 정도 합니다. 만 마리요? 만 마리. 예전에는 보다 더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오징어가 많이 안 잡혀서 좀 적게 하는 편이에요. 수십 년 경력의 달인들의 손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작업.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 널찍해진 오징어는 특수 제작한 꼬챙이에 끼워 말리는데요. 건조할 거, 말룰 거. 말루는 작업하는 게 지금요, 이거는 이래가. 그동안 물량이 없어서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 없었던 여름 오징어. 이 몸이 바로 10년 만에 돌아온 동해의 보물 오징어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하는 동해 바다의 명품.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징어의 모습이 그저 든든하기만 합니다. 한풍기 바람으로, 냉풍으로 한 7시간. 이제 7시간 동안 차가운 바람으로 꼬들꼬들하게 말려주면 한골 탈퇴, 오징어의 변신, 한건조 오징어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그라든 귀 펴주랴, 다리 펴주랴,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만 비로소 동해바다 오징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답니다. 우리 손에서 갈락하면, 신랑까지 갈락하면 한 12번 정도 가야 갈 수 있어요.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 다들 동해바다 오징어를 최고라 하는 게 아닐까요? 오징어의 풍미를 더해줄 고소한 버터는 덤, 서비스. 한건조 오징어는 또 버터 구이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버터를 한 번씩 이벤트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고단백 식품이자 피로 회복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절대 무적 만능 영양식품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00박스에서 500박스. 엄청 많이 나가네요. 네, 많이 나갑니다. 중국 각지 우리나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오늘도 주문 폭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반건조 오징어는 버터구이로 먹어야 제맛이죠. 두툼한 살에 고소한 버터를 두르고 고루고루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면 쫀득쫀득하면서도 씹을수록 감칠맛을 내는 버터구이 오징어가 완성됩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짜지 않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어 더욱더 매력만점. 오징어 부침기도 하고요. 볶음도 해먹고 오징어 국도 끓여먹고 해놓으면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반건조 오징어는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구이, 조림, 볶음, 찌개 등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달콤한 선물. 이제는 동해에서만 오징어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서해에서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오징어 황금 어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항구에는 오징어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붐비며 활기가 넘쳐납니다. 오징어를 산채로 잡아오는 체납기 어선과는 달리 선어 상태로 들여오는 유자망 어선이 맹활약 중이었는데요. 수도권까지 2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해 활어는 주로 횟감으로 나가고 선어는 다양한 쓰임새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상자가 끝이 안 보이네요. 박스는 하루에 15,000 개에서 2만 개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체납기 어선 활어가 들어오는 거는 하루에 15,000에서 그것도 2만 마리 정도 잡혀 오고 있습니다. 20m는 도착.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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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 39,700. 47,700. 3,300원. 몇 마리 나셨어요? 600마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동. 이게 동명어요? 이게 동명어요? 여름 바다의 선물. 이 오징어 덕에 작업량이 부쩍 늘어 몸은 고단해졌지만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네, 오늘 한 배가 한 4천에서 5천 마리 정도 잡았어요. 조항이 좋은 편이에요.
이 많은 오징어들이 눈 깜짝할 새 완판됐습니다. 풍년 중에 풍년. 이런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해 왔는지 모릅니다. 몇 마리 잡으세요? 1500개요. 1500마리요? 네. 잠동은 잡고 잠동은. 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오징어가 대풍이 들길 기원해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항구는 오징어잡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오직 오징어 한번 만나보려고 새벽 먼 길 제치고 달려왔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싱싱한 걸로 해야 내장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손질도 필요 없답니다. 이게 구면서 속에선 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이. 15분 정도는 꼬박 옆에서 같이 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익어요, 맛있게. 싱싱한 오징어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내장까지 통째로 구워. 두께 많다고 똑같아. 먹기 좋게 잘라주기만 하면 끝. 오로지 산 오징어만 고집하는 것이 이 집의 철칙. 그날그날 운반해온 오징어를 통째로 찝니다. 내장이 싱싱한 상태에서 정말 맛있어요. 이대로 쪄서 나오면 꽃게 장맛이 나고 살도 부드럽고. 오징어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통째로 쪄내 고소한 먹물과 진한 내장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별다른 양념도 일절 필요 없다는 말씀. 입에 넣는 순간 그 진가에 입증되니 오징어가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넘어가. 내장을 안 빼고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지. 고소하고. 부드럽고. 저기 넌 내장까지 다 들어있어갖고 이 맛이 진짜 도네. 생으로 싹 해갖고 야채하고 비벼놓으면 아주 기가 막혀. 주문과 동시에 손질에 들어가고 현란한 가위질 선보이니. 자, 이거는 빨판이라고 해갖고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식도에 걸릴까봐 위험해서 그 발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징어 회가 뚝딱. 자, 물에 나왔어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각종 해산물과 함께 내어내면 새콤달콤 오징어 물회 완성. 오징어 회와 딱인 육수까지 개발했답니다. 효소하고 또 초장 맛을 내는 그 재료들이 다 들어가죠. 새콤달콤하게 드실 때. 쫄깃쫄깃 탱글탱글 싱싱한 오징어 회에 각종 해산물이 듬뿍듬뿍 올라가고 매콤한 양념과 차가운 얼음이 버무려진 특제 육수까지 들이키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달큰한 맛. 이 맛이 진짜 오징어의 참맛이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절이는 거. 여기는 바로 잡은 거라서 맛있죠. 시장에 가고 틀리지. 오늘도 배 위에서는 바다에 나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힘든 과정. 다 했어, 형님? 했어? 거기부터 정리해, 거기 뒤부터. 하지만 배를 가득 채울 오징어를 생각하면 고단한 세상 시름도 잠시 잊게 된다는데 그래서 이들은 바다를 떠나지 못하나 봅니다. 내가 힘도 안 될까 해야지. 왜? 바다에서 우리가 고기 잡고 타이가 자식 때 다 미식 살리고 다 했기 때문에 최고지. 황금 어장이지 뭐 우리들의.
고기 잡아와가지고 그래도 생활하는데 보탬 병원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이들의 삶이 고되지만 아름다운 이유입니다.